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오늘로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야당은 국정감사를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정쟁으로 얼룩진 그리고 언론으로부터는 맹탕감사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옵티머스 이야기뿐입니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물론이고 산자위 법사위 심지어는 농해수위까지 옵티머스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의혹의 의혹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를 기다리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국감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점검하는 국감의 본령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조세 정책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묻고 또한 개선책을 찾아내는 등 정책의 방점을 찍은 질의로 국회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과 공세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민생 전반을 살피는 국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전망 발표했죠. 예.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 IMF는 수출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4차 추경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경제 성장 전망 상향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AA-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피치의 이런 안정적 판단 또 IMF의 성장률 상향 발표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비판과는 다르게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국가 부채관리, 그린 뉴딜 등 IMF의 정책 공고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정책으로 이미 추진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주당은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각오로 민생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녹색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등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미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추진본부가 발표한 총 36개의 K뉴딜 관련 법안 통과와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및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뉴딜 관련 사업 인허가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진행이 힘들다고 한 말씀 깊이 들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원스톱 인허가 관련한 TF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길인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